계신가요? 어? 아, 찾았다! 내 광어! 제주 광어! 사랑해. 광어는? 핵감? 연인을 만난 것처럼. 선입견은 살짝 입옷을 광어의 변신! 기대하시라! 제주에 광어를 찾아서! 제주에 대표되는 생선 중에 하나인 광어. 광어 요리의 클래식한 한상이 쫙 차려졌습니다. 시작은 클래식하게 갑니다. 깔끔한 광어회와 새콤달콤 회국수. 광어회부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사랑하는 서민 횟감이죠. 이 광어회는 북어 요리처럼 뭐 쫄깃쫄깃한 맛도 나고 비린 맛이 별로 없으면서 씹는 식감도 굉장히 좋잖아요. 입안에 딱 집어자마자 시원함이 이제 싹 돌면서 마지막에 또 기름진 맛도 나. 뭔가 돔처럼 여러 가지 생선의 맛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횟감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해서 초장에 살짝 찍어요. 살짝. 쫄깃! 그냥 시원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부드럽게! 꿀꺽! 이렇게 넘어가는 이 맛! 달아! 이런 맛있는 질감과 이런 식감과 달달한 그리고 시원한 맛!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국민 횟감! 그 중에서도 몇 점 안 나온다는 귀한 뱃살! 이 뱃살은 굉장히 기름지잖아요. 어떤 생선이든 특히나 뱃살은 기름져! 간장에 찍어 드시면 이 풍미를 느낄 수 있어요. 고소하지 않나요? 맛있겠다, 저거. 이 광어 뱃살은 기름지기도 하지만 이건 뭔가 꼬들꼬들하기도 해요. 맞아요, 꼬들꼬들. 꼬들꼬들하기도 하고. It's some time. 여러분들 그러면서 자기가 먹을 거잖아요. 오늘 광어 요리를 이렇게 접하면서 광어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광어송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광어송 들어보셨어요? 광어송? 광어송? 뭘까요, 광어송? 이게 광어송. 제가 들어본 적 있어요. 와우. 친구들, 와우. 내가 회국수야! 회국수! 저는 이 회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모양이 너무 독특하고 예쁘잖아요? 여기 제주도의 그 주상절기를 이렇게 쫙 세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보면 뭔가 문어 한 마리 같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내가 널 파괴한다! 네가 얼마나 그리웠는 줄 아니? 널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비주얼이 진짜 침고이야. 널 먹고 싶어서 말이야. 너무 잔인한가? 잔인한 사랑. 저녁 시간인데. 제주산 광어. 맛이 안 이나야 돼요. 사랑해. 아이고 맛있겠네요. 아이고, 한 입에. 기분이 싹 좋아집니다. 시원한 비빔국수를 먹고 있는데 좀 얼얼해가지고 지금. 국민 생선, 국민 횟감, 제주 광어. I love you. 패시한 광어회를 맛봤다면 그 다음은 담백함에 빠져볼 차례. 튀김? 면역력 강화, 고단백 저칼로리 광어 먹으러 왔습니다. 또 광어라고요? 일본에서 내공을 닦고 삼달리에서 맛있는 요리를 하는 사장님, 그 내공 보여주세요. 오늘은 광어니까 광어 가스, 광어 튀김, 뽀송뽀송하니 꼽힌 그 피시앤칩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광어앤칩스 이게 감자튀김이 있습니다. 오, 정말. 먼저 우리 광어가스, 광어튀김 요리부터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 느낌. 야, 바삭. 숙성한 제주. 한 방울의 느끼한 맛을 꽉 잡아줄 특제 소스. 콕 찍어. 와우.
또 제가 또 자체 ASMR도 한번 해야겠네요. 이거는 저 혼자 느낄 수가 없어. ASMR. 야, 진짜. 일단 겉은 바삭바삭. 아드레날린이 막 땀구멍이 구멍구멍 하나에서 그냥 뻥뻥뻥뻥뻥뻥뻥뻥뻥 아드레날린이 막 톡 붙어. 기분 굉장히 좋게 만들어요. 확 올라온다 그냥. 와, 힘이 막 솟아. 겉바속촉이 아니야. 겉바속부야. 와. 맥주 한 잔 부르는 비주얼. 여러분, 이 피시앤칩스를 이 광어로 만드는 거 보셨습니까? 영국 정통 요리 피시앤칩스를 제주 광어를 이용해서 제주에서 먹을 수 있는 레몬 솔솔 상큼함 더하고 나면 와, 바삭바삭, 아삭아삭, 와, 굿! 생선가스와 피시앤칩스로 즐기는 제주 광어, 맛있다! 똑똑! 여기로 오면 놀라운 광어 요리를 만날 수 있다 해서 찾아왔습니다. 광어 이행시의 한 소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어 좋아해? 나왔다. 올레 매일시장 아시죠? 그 유명한 서귀포 올레시장. 먹을거리가 잔뜩 있는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 안에 있는 광어 요리 전문점입니다. 광어를 통째로 튀겼다. 새콤달콤 소스를 끼얹었다. 광어 한 마리가 이렇게 탕수어로 통째로 튀겨져 나왔습니다. 광어로 이렇게 통째로 탕수어를 한 건 처음 보네요. 와, 그러면 본격적으로 뭐 두 번 할 것도 없이 먹어봅시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제가 또 마음에 드는 건 제가 또 마늘을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 통마늘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튀겨주셨어. 그리고 위에 고추랑 어이구 대파, 양파 이렇게 잘 튀겨져서 자, 와우! 이야! 이게 지금 잘 익으라고 지금 칼집도 잘 내져서 야, 이거 소스 촉촉 한 마리가 그대로 입에 있노. 오! 으쌰! 야! 이야. 으쌰! 오! 저 양념에 찍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야, 붕어빵! 광어 붕어빵 하나를 지금 붕어빵 하나를 먹는 듯한 느낌이야. 이 붕어빵을 꼬리부터 먹을까? 머리부터 먹을까? 몸통부터 먹을까?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전 붕어빵에서도 꼬리부터 먹습니다. 가장 바삭바삭하니까요. 여러분, 광어 한 마리를 들고 하모니카에 부는 사람 봤습니까? 뭔가 피리를 부는 것 같지 않아요? 삐리리리리리 쩝쩝쩝 부들부들 속살 자꾸자꾸 입이 갑니다. 신선한 광어를 써서 그런지 몰라도 부들부들합니다. 건강한 광어살로 꽉 채워놓은 제주 광어 어묵. 아, 저게 어묵이 광어로 만든 거야? 어머니 돌 굴러가요. 뭔가 막 어디서 막 돌 굴러가는 소리가. 뭐 자갈돌 좀 굴러가는 소리가. 아, 밑에 아 이렇게 바지락이 바지락이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바지락으로 국물을 내고 어묵으로 국물을 낸다. 막 끝이지 뭐. 이 이상 국물이 있어요? 뭐 다른 거 있어? 없지. 탱글탱글한 연유 입안에 탱탱고리 요동칩니다. 어묵이 식감도 굉장히 좋고요. 정말 입만이 달근해. 오케이. 어묵 이렇게 다 떠서 바빠 입이 바빠. 아, 저녁 밥 반찬. 와, 진짜 시원하겠다. 그리고 아버지 술안주, 아이들 간식 충분합니다. 아, 정말 합격이네요. 아. 광어의 변신은 계속됩니다. 쭉쭉.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 광어, 제주 광어.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화선생은 광어를 먹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